진정한 상생의 평화, 제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유족 사연 소개가 있겠습니다. 4.3을 직접 겪으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를 모두 잃은 손민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외손녀 고가형 양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민규 할머니 손녀 고가형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4.3 유족으로 올해 88살이십니다. 할머니께서 15살이던 시절 할머니네 오빠는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되신 후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채 누명까지 쓴 오빠를 생각하며 슬퍼하시던 할머니를 볼 때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할머니의 큰 꿈이 이뤄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번 재심에서 이 한마디만 전하셨답니다. 우리 오빠 명예회복만 하게 해줍서. 할머니는 4.3에 대해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다행이라 하십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이제 반 가슴은 풀어졌다고 하십니다. 재판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을 땐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늘 인자하면서도 강하게 보였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4.3 당시 할머니는 지금의 저보다 어린 소녀였는데요. 그때 할머니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다는데요. 할머니의 부모님도 우리 딸은 꼭 대학 공부까지 시켜 선생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어릴 적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 도망가내셨던 아버지와 함께 불타버린 집, 함께 피난 중에 총살당한 어머니,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후 행방불명된 오빠.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아 끼니 걱정에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십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 많이도 참으셨다고 하십니다. 입 밖으로 엄마 하고 부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불러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으셨을까요? 아빠는 얼마나 더 그리우셨을까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은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끔 할머니께 물어봅니다. 그때 4.3만 아니었다면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텐데 억울하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경애도 사람 신한 사라져라 하십니다. 할머니, 이제 가슴속 응어리 절반이 풀리셨다고 하셨죠?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의 상처를 낫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심리치료사의 꿈을 이뤄서 할머니처럼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처럼 사삼으로 평생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할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꼭 할머니 가슴속의 응어리를 다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네, 우리 고가형 양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